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요즘 이제 새해에 장이 시작되고 장도 또 생각보다 변수가 많고 그래서 고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게 요즘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모셨어요. 미래에셋대우의 이재훈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처음 나오시고 작년에 연말에 한번 나오셨죠. 예, 그때도 제가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이재훈 팀장님 다음에 빨리 또 모셔라라고 채팅창에서 아주 압력이. 오늘도 뭐 비슷한 질문은 드릴 텐데 올 한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올해 그렇죠. 올해가 2021년이죠. 아, 적응이 네. 안 되는데요. 그 일단은 컨센서스라고 하죠.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전망 그거 먼저 체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저희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뭐 그리고 어떤 거에 투자하면 좀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식만 놓고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보시던가요? 그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나 보면 전반적으로 뭐 오를 것이다. 예,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컨센서스고요. 네. 근데 그 배경은 뭘까요? 백신이 일단은 등장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출발을 했죠. 11월 예. 달부터. 그리고 연준이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또 재정 확대도 합의를 했고 그러면은 바로 이어지는 그 생각의 동선으로 보면 아, 경기도 좋아지고 성장도 좋아지겠네. 네. 그럼 주식 뭐 나쁠 게 있나? 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좋을 거냐라고 보면 거기서 등장하는 친구가 달러입니다. 달러가 계속 그 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아, 달러가 약세면 신흥국들은 항상 달러가 부족하니 그리고 달러가 약세면 신흥국 통화는 좀 세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수입도 좋고 소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달러가 또 그 약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기대를 반영해서 신흥국이 미국보다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섹터로 한번 가보시죠. 섹터 우리 산업 테크하고 성장주가 2020년도에 주요 주도주였었고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막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좀 올라오는데 그게 좀 더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게 또 컨센서스입니다. 금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리. 예, 예. 금리는 이 컨센서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논란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금리는 상승 압력을 좀 받지 않겠느냐. 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는 좀 오르지 않겠어?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컨센서스로 잡혀 있다라는 거에 가장 큰 주인공은 사실 연준일 것이고요. 예. 연준이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해주고 재무부가 돈을 푼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컨센서스 이외에 다른 컨센서스를 갖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12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얼핏 드렸었는데 이 컨센서스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미 지금까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가장 다수의 생각일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에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강화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거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라고 예. 하면서 강화가 되는데요. 이 컨센서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모래성처럼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이 항상 벌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부터 컨센서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그 다음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부정적인 컨센서스도 있겠죠. 가장 큰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이슈가 가격 다 반영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들인 거죠. 항상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지금 방금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인플레 압력이
심화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기술주는 아, 지난 4분기 때 별로였는데 앞으로 더 별로 아니야? 라는 컨센서스나 그런 우려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1월 달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외교 갈등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놔뒀었는데 트럼프 정부 때의 그 기술 패권과 외교의 갈등에 있어서는 관세였다라고 하면 바이든 민주당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중국의 인권이나 외교 환경 이런 것들 제동을 걸지 않겠어? 네. 그 관세의 경우에는 무역과 관련된 얘기지만 중국의 인권이나 외교 환경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 갈등이 골이 심할 것 같아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백신 부작용 얘기도 뭐 늘상 나오는 것이죠. 뭐 효과가 있겠냐, 보급 지원이 있겠냐, 뭐 변종 바이러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오늘 밤에 앞서 그 장혜성 선임 매니저 말씀해 주셨지만 조지아 상원 선거가 사실은 뭐 블루웨이브가 되면 좋으냐 나쁘냐의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뭐 법인세 올라가고 빅테크 규제하고 이러면 뭐 약간이나 압력도 있고 하니 부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현재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있다는 얘기네요. 호재로 그렇죠. 인식되는 컨센서스도 있고 네. 또 뭐 그걸 악재로 해석할 수도 있고 네. 다 반영됐고 금리 올라가면 기술주, 성장주에 네. 좋을 거 없다. 네. 지금 이 얘기는 뭐 누구나 다 끄떡끄떡 하실 겁니다. 어. 그러니까 시장이죠. 어느 한쪽이라면 다 사기만 하거나 다 팔기만 했을 맞아요. 테니까. 팀장님 개인 생각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동의하죠.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에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둘 다 좋은 있잖아요. 것 쪽에 동의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컨센서스는 언제든지 바뀌기 때문에 저희처럼 그냥 시장을 전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포지션을 갖고 고객의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컨센서스가 약간 틀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배팅을 잘 해야 예. 오히려 더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식은 수익이 제한되는 것과 같은데요. 주식만 놓고 보면 우리 자산 배분 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주식이 채권보다는 좋지 않겠어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뭐 일드 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는 주식의 그 어닝스 일드라고 해서 주식의 PER에 보통 역수를 예. 곱하게 되면 퍼센트가 나오고 금리랑 비교를 하기 위함이죠. 10년 금리랑 놓고 보면 여전히 주식의 일드 갭이 더 좋다라는 거고요. 배당 수익률도 여전히 좀 좋고요. 그다음에 정책도 좋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내년이라고 달이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연초에 이제 재정을 합의했다라는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질질 끌다가 했긴 했습니다만 지난 7월 말에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나서 8월부터 그 실업급여가 굉장히 많이 소진돼서 거의 반토막 정도 된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 다시 재정을 부양을 하게 되면 뭐 그 가계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조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중국 정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여전히 그냥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시간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지금 당장 싸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코로나 다 정리하고 뭐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를 한번 반추해 보시면 2017년도부터 이제 취임해 가지고 쭉 진행이 되다가 2018년도에 가서 본격적인 공약 이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 분쟁이 그때부터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법인세를 막 인상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컨센서스는 나중에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상원의 뭐 블루웨이브하고 공화당 상원의 그 공화당의 그 상원 장악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예. 저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 장단점이 있어요.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큰 정부를 하기 때문에 재정을 많이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클리컬이라든가 뭐 친환경 테마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수가 있겠고요. 법인세 인상이나 빅테크 규제는 뭐 부정적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공화당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나쁘게 보면은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재정을 좀 축소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반대로 뭐 법인세 인상이랑 빅테크 규제 우려가 나타나는 거는 뭐 없어지는 거는 긍정적이다. 네. 이런 건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제가 그렇게 크게 안 보고 있냐면 지난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전을 한번 보시죠. 이전에 블루웨이브가 된다고 해서 시장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11월 달에 선거를 한 이후에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또 괜찮다로 해서 올랐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또 예. 다시 그게 또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적 이벤트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노이즈로 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 미국하고 유럽에서 지금 최초로 접종하고 있는 부분들은 의료인들이 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전체적으로 접종이 시작된 이 진행이 됐고요. 결국 이제 이 부분들이 사회적인 신뢰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컨센서스에 동의는 하고 있고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채권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답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좋게 보는 시장을 밝게 보는 분들은 경기 좋아지고 백신 나오면 이제 네. 좋아질 일만 남았지 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시는 것 네. 같고 아니야 부정적이야 라고 하는 것 중에 백신 부작용 나올지도 몰라 미국과 중국이 네. 싸울지도 몰라 블루웨이브 네. 하면 이것저것 불편해지는 정책들이 네. 많아는 괜찮다 네. 팀장님 보시기엔 그렇죠. 단 하나 그럼 남았다면 경기 좋아져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좀 시장 금리가 튀거나 하면 그게 네. 이제 성장주를 중심으로 특히 주식시장에는 안 좋을 네. 수 있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이다 보십니까? 금리를 한번 우리가 네. 지금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금리 먼저 얘기를 해보면 금리도 뭐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를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셔야 되지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저희가 자산 배분 차원에서 제가 몇 차례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식은 액셀레이터고 채권은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채권을 항상 같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동성 장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식도 오르고 그다음에 채권도 매수를 많이 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도 떨어지면서 둘 다 달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걱정은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채권 포트폴리오가 별로 그렇게 수익을 못 내는 구조가 예. 바뀌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경기나 인플레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파트에서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주식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예.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갑자기 급등해서 주식이 놀라는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 자산 배분을 한답시고 했지만 피할 곳이 없어지는 그런 환경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래서 2018년도 4분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서 한 3%까지 올라갔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텐트럼이라는 단어를 맞아요. 우리가 그때 배웠죠. 맞습니다. 연준이 네. 그때 갑자기 긴축 얘기를 꺼내면서 경기는 그만큼은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도 올라가고 주식도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 4분기로 한번 보시죠. 2년 뒤인 작년 4분기에도 몇 달 전? 예, 예. 작년 4분기에도 점진적으로 금리가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시장은 어땠습니까? 좋았죠. 물론 9월 달, 10월 달에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만 11월 달 이후부터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 예.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금리 상승세가 아주 빠를 것 같지는 않게 보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연준을 얘기했습니다만 중앙은행이 긴축을 막 선언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연준이 국채를 계속 사주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대차 대조표 총자산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도 상반기 중까지는 계속 사주는 그런 상황으로 FOMC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TIPS라고 해서 물가 연동 채권 있지 않습니까? 예.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간 것만큼 원금에다가 보태줘서 그 금리 상승분을 좀 막아주는 이 TIPS의 금리하고 미국의 10년물 그 국채 금리를 뺀 흐름들이 인플레이션 기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물가 반영하는 거에서 물가 반영 안 하는 걸 빼면 그렇죠. 물가만 남겠죠. 예. 그게 지금 현재 2%까지 올라와 있는데 연준의 물가 목표치까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당겨서
반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대 인플레가? 예. 예. 그리고 지난달에 또 나와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요. 그때 당시 이력 효과 이런 표현들을 막 썼는데 뭐냐면 연구 실업이 되게 확대되고 있어요. 그럼 연구 실업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지표가 뭐냐면 미국의 렌트비의 상승률이에요. 예. 그럼 연구 실업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렌트비가 떨어지겠죠.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예. 렌트비가 떨어지는 것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CPI입니다. 전체 미국의 물가 중에서 거주비,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고 렌트비가 올라갈 정도가 되려고 하게 되면 결국 출발은 뭐냐면 고용이 아주 가파르게 개선이 돼야 되고 연구 실업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최소한 네. 연초에 우리가 대응을 함에 있어서는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은 저희로는 좀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거래를 제가 안 해봐서 정확히 몰라서요. 금리가 오르면 많이는 안 오를 텐데 네. 지금은 아주 낮은 상태에서 오르는 거니까요. 네. 예를 들면 금리가 0.5였다가 1이 되면 100%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 채권 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크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금리가 3.5였다가 4 되는 거랑 네. 0.5였다가 1 되는 거랑 네. 별 차이 없습니까? 금리는 뭐 이거는 조금 이론적인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이렇게 금리하고 채권 금리가 이제 오른쪽이라고 보고요. X축이라고 예. 보고 Y축이 거기에 대한 가격이라고 놓고 보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가격이 올라가는 폭보다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곳 낮은 데서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질 때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채권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떨어질 때는 채권 가격의 상승이 훨씬 더 큰데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금리가 절대 수준이 되게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예.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걱정을 하게 되는 가격 예. 측면에서는 민감도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 조금만 올라가도 손실 크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채권을 우리가 버릴 거는 아니라고 보면 네. 자산 배분은 항상 브레이크를 달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금리는 오를 게 분명한데 속도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럼 뭘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된다. 라고 제가 12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좀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오케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속도는 아주 빠르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네. 일단 다 버리지는 않아. 채권을. 가지고는 가보자. 그리고 혹시 그러다가 텐트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주식에 크게 어떤 이유로 빠질 경우에 그래도 브레이크는 갖고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명목금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국채금리를. 하지만 벤치마크보다는 조금 듀레이션 만기를 좀 작게 가져가는 형태가 좀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그거는 싫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식이 올라갈 때, 네. 그리고 경기가 좋아져서 위험 자산이 올라갈 때 같이 오를 수 있는 채권 비스무리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이는? 같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어떤 거냐면 일종의 회사채 같은 것들이죠. 근데 회사채도 보게 되면 하이힐드가 있고 네. 투자 가능 등급 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IG라고 하게 되는데요. 투자 가능 등급 채권의 경우에는 디폴트 리스크는 낮으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그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네.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회사채를 투자하고자 하는 니즈들 좀 있고요. 그러면 자산 배분 효과는 의미 없는 거 자산 아닙니까? 배분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효과가 네. 있는 그럴 거면 겁니다. 다 주식 담지 굳이 왜? 아 근데 주식하고 채권하고의 기본적인 차이는 네. 주식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할 때 6대 4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통적인 자산 배분은 채권을 6을 가져가고 주식은 4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가져가야 되냐면 채권이 주식의 변동성을 감안하려면 그 정도는 많이 넉넉하게 갖고 있어야 돼라는 예. 이슈이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리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대안 상품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대안이라기보다는 주식만 다 갖고 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산할 수 있는 자구책으로 리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물가 연동 채권 이런 것들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포트폴리오 상에서 듀레이션을 벤치마크보다 조금 낮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 혹시 금리가 올라갈 압력이 있으니까. 예. 다만 여기서 조금 더 그런 흐름들이 연초에 관찰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회사채 투자 가능 회사채 비중을 조금 더 늘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기대하는 효과는
기대하는 효과는 지금 아 맞아 그 얘기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가 주식을 한 10월 달 정도쯤에 맥스로 가져가다가 10월 중순 정도쯤에 주식을 조금 중립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금리가 막 올라갈 것 같아서 그 전에 채권의 듀레이션을 줄이면서 또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예. 주식 판 돈, 그다음에 채권 줄인 돈, 예. 그거 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현금이나 아니면 단기 국채나 MMF 이런 쪽에 예. 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비중을 조절하는 자구책을 금리가 올라오는 국면에서 지금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무수익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중에서도 이제 회사 채권, 그다음에 투자 가능한 회사 채권, 뭐 리츠나 이런 것들을 조금 편입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회사채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볼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회사채들도 회사채 중에 이제 어떤 거냐의 문제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으시겠지만 우량한 회사채는 네. 비쌀 거고요. 그렇겠죠. 네, 돈이 예. 별로 안 좋을 네. 거니까 뭐 큰 재미 없을 거고 네. 그걸 늘린다는 거는 조금 좀 그래도 먹을 거 있는 네. 약간 좀 시중에서 보기에는 불안할 네. 수 있는 회사채일 텐데 네. 그 불안감이 커질 가능성은 적게 보십니까? 채권 그 크레딧 예,이라고 보통 표현을 리스크. 합니다. 예. 예, 채권에 회사채에 투자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회사가 망하는 거죠. 예. 회사가 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은 돈을 빌릴 때 우량한 회사들은 3%에 빌리더라도 망할 것 같은 회사들은 한 5%, 7%, 8%를 줘야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하이일드 채권이거나 아니면 정크본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과 우량 회사채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디폴트 레이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망하는 기업들의 비율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최근 같은 상황에서는 우량한 기업들 중에서는 디폴트 레이트 상당히 낮고요. 심지어 하이힐드 채권의 경우에도 디폴트 레이트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이제 계속 장기화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력 효과라는 건 고용에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우량하지 못한 종목들은 버티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을 투자해서 우리가 돈을 더 버는 것들이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주기는 합니다만 저희의 투자 철학에 있어서는 아직은 하이힐드 채권보다는 아니고 차라리 신흥국 채권을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신흥국 채권은 괜찮게 보시는 쪽이에요? 신흥국 채권은 저희가 이번에 연말에 그 포트폴리오 변경은 없었는데요. 예. 연초에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그것도 한번 늘려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기본적인 컨센서스를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달러가 그래도 강세 압력보다는 전반적으로 약세 압력을 보일 것 같다라는 건데요.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신흥국 주식도 있고 신흥국 채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되면 신흥국 주식 살려고 들어오는 달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흥국 채권을 살려고 들어오는 달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주식의 경우에는 신흥국에 들어올 때는 뭔가 환차 이익을 얻고자 들어오는 욕구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 팔고 신흥국 그렇죠. 통화 그렇죠. 매수해가지고 예. 들어와서 예. 그게 더 떨어지면 환차 이익을 먹으니까. 그런데 신흥국 주식의 경우에는 이 환차 이익보다 자본의 변동성이 훨씬 커요. 환차익을 뭐 한 2% 먹겠다고 들어왔다가 주식의 변동성이 한 10% 돼서 터지면 네. 한 마이너스 8%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흥국 채권의 경우에는 금리하고 환율의 변동성을 놓고 봤을 때 환율의 변동성이 금리를 더 크게 차지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 변동성보다는 네네. 환율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환 먹으러 갈 때는 신흥국 채권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신흥국 채권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신흥국 채권은 그냥 우리가 미국 채권처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될 거고요. 그 건전성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외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환율이 좀 약해지면 또 자본 유출이 또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준 위험 자산 이렇게 표현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한 분께서 미국 전단체를 이제 과거에 위기 때는 그 중앙은행이 많이 사주고 하기도 했어 이제 금리가 좀 낮아졌을 텐데 네. 그 정책이 뭐 이제 마무리되거나 하면 그거는 좀 괜찮 위험하지 그게 마무리된다라고 채권을 정부나 연준이 그 연준이죠 연준이 예. 막 사주는 그 흐름들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해석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예. 뭐냐면 우리가 뭐 테이퍼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계속 채권을 우리가 사주고 회사채도 사주고 MBS도 사주고 국채도 재무부가 발행한 거 사주고 하는 흐름들이 양적 완화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들을 줄인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놀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돈 많이 풀기로 했다가 줄인다고 하면 긴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이제 연준의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성장이 그만큼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인플레가 걱정돼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경우에 항상 예.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뭐 회사채라든가 전단채라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예. 연준이 나서서 채권을 사주는 것들을 줄인다라는 흐름들이 연준이 시장 실패를 하지 않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한다고 보면 굳이. 상당히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 그렇습니다. 뉘앙스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뭐 금리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예상은 하나 뭐 예. 오르는 방향은 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예. 중요한 것은 그 절대 레벨보다는 속도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코로나 이전에 미 국채 금리 10년물이 예. 1.9% 정도 됐어요. 얼마까지 오를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저희는 잘 모르죠. 근데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이 한 1.9% 정도 됐고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경기가 그 정도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실물 경기가 정말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금리가 갑자기 상반기에 갑자기 1.9로 뛰게 되면 2018년도 4분기처럼 주식시장이 텐트럼을 보일 거고요. 아주 완만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년 작년 4분기처럼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것저것 다 시장을 짚어주셨습니다만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귀가 열리는 부분이 결국은 금리가 올라서 그게 네. 주식에 나쁜 불똥 튀기지 않겠냐 네. 그거 정도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오르긴 오를 수 있겠으나 네.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네. 그게 올라간다면 경기가 아주 좋은 거니까 그건 또 주식시장이 달리 맞습니다. 반응할 수 있는 거고 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연준이 예전에 2018년처럼 좀 과감하게 네. 좋게 말하면 과감하게 나쁘게 말하면 철없이 네. 그랬다가 이제 시장을 흔드는 경우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으니 예 그렇습니다. 큰 고민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주식에 큰 걸림돌까지야 뭐 예상 안 한다면 계속 네. 주식 비중은 갖고 간다면 네. 가치주 이른바 시클리컬이냐 예. 아니면 한동안 요즘 안 오르고 있던 그러나 저력 있는 이른바 테크주, 빅테크, 그런 쪽이냐. 네. 이게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예 그냥 전혀 다른 메뉴가 돼서. 네. 그러면 가치주 쪽입니까 보시기엔? 그 컨센서스대로 하게 네. 되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좋을 거다라고 이미 시장이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둘 다 갖고 있어요. 자산 배분하는 입장에서 한쪽에 베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율을 따지다 보면 6:4 정도로 가지고 있어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조금 더 저희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치주가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상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예. 실제로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국면에서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는 국면에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아웃퍼폼을 합니다. 아웃퍼폼의 의미는 뭐냐면 성장주가 한 10% 오른다고 하면 가치주는 뭐 12~13% 오르는 거고 성장주가 10% 빠진다고 하면 같이 빠지더라도 한 -8% 정도 빠진다. 그럼 2%포인트는 아웃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게 예. 되는데요. 결국 금리의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면 가치주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금리가 아주 스파이크 치듯이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가치주냐 성장주냐 어떤 게 더 수익률이 좋을 거냐라는 고민들은 항상 하게 되는데 최근 20년 동안 가치주하고 성장주의 아웃퍼폼을 놓고 보면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성장주가 항상 아웃퍼폼하는 좋았겠죠? 장기적으로 예. 네, 좋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가치주들이
성장주를 이기는 구간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추세적으로 이겼던 적은 거의 없고요.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한 며칠, 몇 달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성장주로 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리도 그럼 잠깐 오르는 척하다 계속 내려왔다는 말과 동일하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전망이 올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치주를 아주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사이클이 왔을 때 같이 먹을 수 있게 6대 4 정도로 나눠서 가고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성장주, 가치주 정확하게 구분하시나요? 성장주, 가치주? 예. 대충 머릿속에 구별은 있지 않을까요? 구별은 있죠. 네. 근데 사람마다 물어보면 다 달라요, 정의가. 그래요? 예. 뭐 이익이 지금은 안 나지만 앞으로 많이 날 것 같은 게 성장주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가치주는 PBR이 1배 이하여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이 말을 또 바꿔서 시클리컬이 가치주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십니다. 되게 모호해요. 모호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난 4분기 한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제일 좋았던 테마라고 보면 뭐냐면 아마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V, 뭐 네, 수소차, 친환경, 예, 자율주행, 뭐 유전자 치료, 뭐 바이오, 그다음에 말씀한 신재생에너지, 네. 뭐 친환경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딱 말만 들어도 그것도 성장주죠, 그건. 아, 성장주 가치주를 떠나서 네. 이 테마, 이런 테마의 이름들은 말만 들어도 바로 직관적으로 아 어떤 투자인지 알 것 같으시잖아요. 시잖아요. 아 바이오에 투자하는구나. 아 수소차에 투자하는구나. 네. 전기차에 투자하는구나. 배터리에 투자하는구나. 근데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구나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는 것이고요. 예, 예, 예. 가치주 성장주를 구분하는 올드한 방법에서 최근에는 어떤 테마가 올 한 해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테마로 지금 투자들의 스킴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나와서 그동안은 낚싯줄로 낚시하듯이 했다고 하면 그물망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테마인데 혹시 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림 한 두세 개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테마가 최근에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요국 미국, 유럽,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각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섹터별로 2017년도부터 3년 동안 어떤 섹터들이 많이 올랐는지 어떤 섹터들이 안 좋았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미국, 유럽,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예. 괜찮았던 주가 많이 올랐던 업종별로 순위를 만들어놨는데 한 1, 2, 3등 정도를 한번 보게 된 게 오렌지색 막대기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예. 다 MSCI 기준, 달러 기준으로 봤는데요. MSCI US는 62%가 올랐고 유럽은 6%가 올랐고 코리아는 36%, 차이나는 69%, 일본은 17%밖에 못 올랐습니다. 예. 그냥 범용 인덱스로 한번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섹터별로 보게 되면 공통된 것들이 있어요. IT나 경기 소비재나 헬스케어, 그다음에 통신 이런 퍼포먼스는 예. 지역이나 국가에 관계없이 상당히 좋은 수익률들을 다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테마를 얘기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실제 이런 좋은 것만 골라 먹자라는 투자가 바로 테마 형태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테마 투자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 우리가 ETF를 투자한다라고 보면 기존에는 범용 인덱스라고 해요. S&P 500 인덱스에 투자하자, 코스피 200에 투자하자. 그게 이제 범용 인덱스인데요. 각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부동산,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금융,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은 아주 전통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산업 구분이에요. 예, 예. 거기에 그냥 투자했을 경우에 3년 동안 수익률을 놓고 보면 많이 오르는 IT가 156% 올랐고 나머지는 이렇게 올랐고 에너지는 한 38% 빠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은 MSCI에서 테마를 묶어 놓은 겁니다. 밀레니얼들이 좋아하는 투자자 기업들은 뭘까? 인덱스 하나 만들고 미래 교육은 뭘까? 유전 혁신은 뭘까? 인터넷은 뭘까?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 핀테크, 사이버 보안은 뭘까? 이런 것들을 테마로 구분을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만 투자한 경우를 보게 되면 범용 인덱스보다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것들은 즉 미래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세상이 바뀌는 것을 반영하는 테마들은 최근 3년 동안 범용 인덱스에 투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아요. 네.
근데 이미 투자자들이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림 보이시겠지만 이미 한 40%가 되고 있고요. 투자를 할 땐 ETF로 하자라는 예. 게 주식 투자자들의 40%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테마 투자를 할 때는 특히 그 테마를 담아놓은 ETF 그냥 사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ETF, 예. 범용 인덱스나 테마나 상관없이 그럼 뭐든지. 예. ETF로 그냥 난 주식 투자할 거야라는 예. 게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의 40%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 그림 보시면 실제로 테마를 형성해서 투자하는 ETF들이 개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범용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보다 테마에 투자한 잘 되는 종목만 골라서 투자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예. 다행히도 그런 것들을 모아서 테마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이다 유전자다 이렇게 말씀드려놓은 그런 ETF들도 이미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만 집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범용 인덱스는 좋은 것과 나쁜 것들 다 같이 사야 되는데 네. 좋은 것만 투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의 40%가 ETF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테마에 투자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런 쪽에 돈을 많이 넣고 있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일종의 집단 지성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 예. 부분들에 편승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 그림까지 가져온 이유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논란들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성장주와 가치주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내가 투자하는 회사는 성장주야, 내가 투자하는 회사는 가치주야 이렇게 모아놓으시는 전문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미리 잘 구비가 되어 있으니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매크로 컨센서스에 대한 얘기들은 항상 바뀔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투자를 장기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투자에 편한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부분들도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테마 ETF. 예. 이 테마 ETF는 오늘 골라오신 거 보니까 S&P500보다 무조건 다 좋은데요. 좋은 것만 골랐으니까. 그렇죠. 아, 좋은 것만 골라서 그렇죠. 예. 그래서 대개는 이런 테마가 오를 줄 알고 미리 샀으면 이수익률인데 네. 문제는 우리는 저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저 뭐야라고 하면 이미 한 달째 올라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거야 항상 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결론스럽게 네. 그래도 그냥 뭐 막연하게 테마가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좀 뭐 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올 한 해 관심 갖고 있는 테마 정도 한 예. 10개 9개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테마 ETF를 투자하실 거면은 해외에 상장된 거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국내 상장된 ETF도 테마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거래량이라든가 가짓수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고요. 해외 주식 투자하시듯이 해외에 상장된 ETF 투자하실 거를 일단 권고를 드리고 밤에 졸려도 밤에 사라? 그렇죠. 우리 해외 예. 주식 뭐 테슬라나 아마존 사듯이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예. 또 하나는 저희가 관심 있는 테마는 그냥 말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테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예.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배터리 전기차 예.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슈퍼사이클 얘기로 이미 많이 공부를 하셨던 반도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G도 좋게 봅니다. 이거는 이제 정책 수혜를 받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있거나 아니면 기존 트렌드에서 훨씬 더 확장이 돼서 수요가 많아지는 테마를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익숙한 테마 말씀드려 볼까요?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FANG이라고 하는 이름이 장명될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들인데 좀 진부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상위 종목들을 이미 구성하고 있죠.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 종목을 구성하면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이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BBIG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예. 요즘에 뭐 빅스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뀌긴 또 테마가 좀 옮겨가는 흐름이 있겠습니다. 멀티 테마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에 사게 되면은 뭐 골고루는 살 수 있는데 골고루는 좀 살 수가 있죠. 지금 사는 게 혹시 늦지는 않았나 항상 그 고민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네. 지수보다 더 퍼포먼스 아웃퍼폼 할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테마 투자를 할 때는 중요한 것은 테마나 트렌드는 오늘 오르고 내일은 갑자기 아닌 게 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테마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미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투자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거를 권고를 좀 드리고요. 개별 주식 투자하면 수익률이 더 좋잖아라고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테마는 다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나 예. 뭔가 세상이 바뀌었을 때 주목받을 테마인데 개별 종목을 사서 잘못 골라서 혹시 장기 보유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번들로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그 테마에 투자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공부 즐거웠습니다. 미래세대의 이재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